부피가 제법 커요. 이 케이스 모르겠어요. 이 케이스 값도 상당할 것 같아요. 종이가. 오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돼서 테이프가 일어나네. 슈를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벤치, 그 슈를러 보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벤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너에 쓰는 벤치고요. 지금 이쪽 사이드는 뒷면입니다. 뒷면 코너에 붙는 면이고, 여기는 상판, 여기는 앞면. 그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덩어리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덩어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자재비가 조금 너무 많이 나오겠죠. 이 스티로폼 이 전체 덩어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 재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 칸막이를 줘가지고 힘을 이렇게 분산하고 하여튼 이게 지금 버팀목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 봤는데 튼튼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중간중간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다가 인스톨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상판에 또 타일이 붙잖아요. 그래서 힘이 더또더 무게지탱을 할 수가 있죠. 타일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밑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이 벤치 설치하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월에 이렇게 이안 움직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붙어 놓으면은 다음에 떨어지고 크랙이 가고 하게 되면은 타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붙이려면은 띤셋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래피드 띤셋을 쓰겠습니다. 저 띤셋을 쓰는 이유는 좀 빨리 말르니까 쓰는 겁니다. 빨리 말리고 다음 과정을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커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코너 벤치를 지금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머드를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물 기울기가 이렇게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 레벨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어느 뭐 한쪽이 기울면은 여기는
이 수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여기에 붙기 때문에 일단 좁으니까 이걸 잠시 뒤로 빼고 아주 티셔츠를 엄청나게 발라요. 티셔츠를 완전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배터리 라이트를 켜놨는데 예, 배터리가 없다고 지금 또 깜빡 우네요. 이렇게 그 앞면, 뒷면, 밑면까지 싹 발라가지고 한번 이 찍어봐요. 찍어보면은 이 묻은 게안 묻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묻은 자리는 한번더 발라주고 해서 벽에 이렇게 밀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그리고 또이 바닥에다가다가 많이 바르는 이유가 틴셋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내리면서 이 콘크리트 바닥하고 지가 딱그 만나서 굳게 되면은 아주 되게 튼튼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 안 치는 것은 이걸로 됐어요. 이제 다음은 컬이 붙이는 게 이제 일이 남은 거죠. 지금 앞쪽으로 물레벨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앞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밑으로 띵셋을 좀 겨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벤치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수는 따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 Thank you.